여기 하나에 무슨 도시락이 숨어있을까? 도시락보다 정말 예쁜 게 많을 것 같아. 오, 이게 뭐지? 정말 신기한 도구네. 그러게, 동글동글해. 이거는 약간 소스같이 생긴. 오, 이거 이름은 안 컵물감이네요? 이거는 이름이 안 써있어. 네. 엄마가 안 적어놨나봐. 이건 노란 색깔. 노란 색깔이네. 이건 무슨 색깔도 있는 거 같아. 맞아, 이거는 투명 색깔, 거품 물감이에요. 소스! 이거는 키즈아트 시트가 써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여러가지 과일들이 들어있는데 5가지 종류의 과일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번엔 가방을 닫고 밑으로 슝 내려보낼게요. 이 종이에다가 거품 물감 테스트를 해볼게요. 손에다 따서 여기다 묻혀볼게요. 우와, 예쁘다. 정말 예뻐요. 저는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분, 하얀색이 나왔어. 우와, 예쁜 핑크색이야. 노란색은 왜 잘 안 짜지? 이거 약간 형광 같지 않아요? 형광. 우와, 노란색은 진짜 예뻐요. 이것도 형광 같네요. 이건 정말 형광스럽네요. 우와, 이거 예쁘다. 비누 같아. 손에다가. 오, 진짜 비누다. 이 색깔을 한번 타볼까요? 핑크랑 노란색이랑 섞으면 진짜 주황색이 되는데, 그렇지 않니? 맞아. 진짜 거의 연두색으로 섞어서 여기 종이를 보여줄게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특히 이거는 은두색이랑 노란색이 약간 형광색 느낌이 나서 그렇죠. 이 종이에다가 테스트를 다 해봤으니 케이크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볼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볼까요? 이건 케이크 빵이에요. 자, 우선 생크림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붙여야 돼요. 자, 여기다가 조금씩 담아줄게. 많이 풀어주세요. 생크림이 이렇게 짜졌네.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곳에도 짜고 생크림이 너무 예뻐. 생크림이 너무 예쁘다. 이제 스펀지 붓으로 발라주세요. 나는 이걸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잠시 알려줄게요. 아니야. 좀더 바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잡아주세요. 한 손으로 잡아. 손 엄청 많이 묻었어요. 생크림이 다 옷이 입혀졌으면 이 토핑을 이제 올려볼게요. 하고 싶단 말이야. 응? 아이고, 나 하고 싶어. 응? 토핑을 완성해볼게요. 자, 됐으면 이번엔 노란 색깔로 밑에를 감아줄게요. 하지 말아주세요. 이쪽에다가 이제 돌려서 또 돌려서 하트 모양도 잘랐는데 다 안 잘리는 거 같아. 수박씨를 먹어야지. 자, 이번에 과일 장식들을 올려줄게요. 우선 바나나부터. 바나나는 여기다가 댓글도 올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수박은 이렇게 할게요. 하나씩. 여러분, 이제 케이크가 완성됐어요. 자,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딸기, 이거 망고같이 생긴 과일도 들어있어요. 이번엔 피크닉 시트를 꾸며볼게요. 일단 이걸 꺼내주고 이게 뭐? 이걸 펴주세요. 우선 밑에부터 한번 그냥 꾸며볼게요. 이거 이렇게 꾸며볼까? 만짠 다음에 이걸로 살살살 이거를 발라주세요. 싹 넣어줄게요. 됐다. 여기다 긁어내서 옆에 잠시 놔두고 비누 손으로. 여기 비누가 잘 없어. 얘들아, 밥 먹어라. 벌써 밥 먹을 시간이래. 그래? 여러분들도 재밌는 놀이를 해보세요. 안녕. 지금은 율린타임.